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021년 8월 28일 밤 10시입니다 이번 증시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좀 이번 주는 상승장에 가까웠고요. 또 금요일날 장 막판에 이제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하긴 할 건데 금리와 연결되지 않다라고 해서 뭐 잭슨홀 미팅에서 잘 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올랐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다는 건 아니고 뭐 미증시는 미증시대로 그냥 좋은 거고 아시아 쪽은 또 아시아대로 또 오전에 좀 잘 가다가 중국이나 뭐 홍콩이든 뭐 일본이든 뭐 이런 데 밀리면 또 밀려버리니까요. 뭐 우리나라는 뭐랄까 풍선 인형 같은 올라갔다가 누가 옆에서 툭 치면 그냥 옆으로 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뭐 그런 걸 반복을 하고 있죠. 이제 뭐 ETC 전체적인 거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 이런 걸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SK가 SK 머티리얼즈 이게 10월 11월 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SKC 쪽도 뭐 합병할 거다라는 뭐 찌라시성 뭐 얘기가 있는데 SK가 지금 지주사로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SK텔레콤이랑도 연결이 다 되죠. 이게 이제 하이닉스건 그게 하이닉스가 SK에서 SK텔레콤에서 또 자회사의 자회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비중 있는 높게 들고 가는 것들 중에서 좀 수익이 나면은 SK 쪽으로 일단 빨리 지금 타이밍에 사실 넣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근데 일단 구경은 할 거고 놓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산 인프라 코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유증 또 때려버렸죠. 이게 현대중공업 쪽 무슨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쪽 뭐 이제 관련된 쪽인데 거기서 이제 유증을 크게 때려버려가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또 급등 윗골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LNG 리사가 이제 커밍순이라고 해서 뭐 나왔는데 리사가 그 굿즈 판매 전 세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탄도 센데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은 거의 뭐 리사가 거의 뭐랄까요 아무튼 엄청난 스타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YG 플러스 좀 많이 오를 거고요. 여기 지금 예, 포스터 이렇게 나왔다고 나왔고 LG화학이 리콜 건으로 이제 GM 쪽 그 볼트던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다른 쪽도 뭐 조금씩 화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일단은 이런 건 이제 손실로 잡고 만약에 책임이 없으면 그 손실 난 걸 또 다시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HMM은 뭐 거의 파업, 네, 거의 뭐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사에서 돈을 더 주는 데가 있어서 뭐 단체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돈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지금 뭐 잘 협의, 나름, 네, 연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여기 있죠. 원스토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잘 될 수도 있을 법한 게 잘만 연결되면 뭔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뭐 그냥 뉴스로만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렇게 화이자 모더나도 아마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항공부터 해서 뭐 경기 민감주 잠깐 올랐었고요. 넥슨 쪽이 하반기 채용식 1000명이던가요?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덱스터 이렇게 메타버스 덱스터가 이제 만원 위에서 거의 놀 것 같아요. 많이 빠져도 만원 이하 살짝 갔다가 다시 만원 찍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는 아직은 메타버스가 힘이 센데 좀 빠지더라도 만원 부근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이렇게 ESG 핑계삼아 포트폴리오 어쨌든 여기를 키우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렇게 돼 있고 급락 나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들한테 안 좋은 거니까 급락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5G 쪽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 조사 받는 걸로. 이제 펄어비스를 넣는데 제가 그 도깨비 독해 영어로 V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인데 메타버스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 한국 사시는 분들 아니면 외국 사는 사람들도 한국 좋아하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게임할 것 같은, 그냥 뭐랄까 게임 요소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픽도 좋은데 중간중간 그 픽사인가요? 그 픽셀 형식의 또 뭐 무기나 무슨 공격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일단 화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게임을 웬만한 MMORPG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드는데 이거는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운영만 잘하면, 그래픽이 좋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은 뭐 어차피 뭐 검은 사막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고, 중국 서비스 검은 사막 요게 그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금요일날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엑스앤코어 이거 좀 늦게 봤는데 금요일날 봤어요. 근데 25일날 MOU 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제 에스텍스부터 한번 볼게요. 에스텍스 이번 주는 없었고, 제가 원래 5,000원 이하에서 매수 안 한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시작할 때 좀 빠지고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이랑, 근데 중공업은 제가 굳이 뭐 건들 이유는 없고, 에스텍스는 그냥 추매를 좀 더 했어요. 해가지고 5,200원까지 해가지고, 사실 매도할 게 좀 있는데 매도를 다 안 했어요. 왠지 좀 한 2-3% 수익 내고 파는 게 조금 아쉬워서. 다행히 뭐 금요일날 장이 좋아서 5,400원 이상부터 팔고 싶긴 한데 현금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작업을 어쨌든 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몇 달 안 남았어요. 어차피 중공업 돈이 11월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돈 들어오면 올라갈 거거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 수소 관련해서 뭐 발표 있습니다. 9월 8일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에스텍스 중공업이 수소차 테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런 것 때문에 금요일날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쪽이 좀 좋았어요. 에스텍스는 아직 테마로 전혀 안 엮였기 때문에 아직 뭐 움직임은 없었지만 두산 퓨얼셀이랑 이제 합작을 할 거고 거기 연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1월달 정도 수소 쪽 뭐였죠? 그 적어놨는데 그걸 또 할 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LPG 판매가, 제가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매출이 지금 안바토비가 엄청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안바토비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 재무도 마이너스 폭이 좀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안바토비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끝나야 돼서 올해 계속 안 좋을 예정이고, LPG 판매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좀 적자폭이 줄거나 아니면 흑전할 수 있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는 흑전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차트는 뭐 별게 없었어요. 이거 뭐 별로 뭐 볼 건 없고, 5,400원 정도 딱 찍거나 그 위로 올라가면 일단 추매한 것들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때 정리할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비리비리 거리면 이제 분봉 보고, 분봉은 제가 보는 게 좀 여러 개예요. 3분봉 그냥 기본으로 보는데 다 봅니다. 저는 다 보고, 이게 보다 보면 그 분봉을 보다 보면 그 이런 상하한선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단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리하자면 5,400원대 일단 기준 잡고,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300원, 400원, 300원, 400원 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까지는 한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0 밑으로 내리면 좀 내려 더 사고, 5,000 초반대는 좀 애매해서 안 살 것 같고, 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일단 5,220원, 3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050, 70에 여유 되신 분들은 사서 5,200 좀 넘어서 팔아도 됩니다. 이게 수익이 적어도 이런 거라도 해야 덜 지루하니까요. 그다음에 중공업, 이게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별게 없었죠. 그리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살짝 입지로 오긴 왔었어요. 살짝 뭐지 싶은 네 오긴 왔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6,000원대까지는 제가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행히 뭐 6,000원까지는 왔고요. 요때 뭐 아마 춤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요때 어느 정도 좀 매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매도를 만약 했으면 다시 5,600원대 오면 사고 아니면 더 이하나 아니면 일단은 좀 지켜보는 방향을 할 거고 여유 많은 사람들은 5,600원 정도의 매수를 더 해서 일단 11월 돈이 500억 정도 300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거기서 CIS죠. 거기서 일단 거기 300억이고 다른데 무슨 전선인가요? 거기 또 200억 정도 들어올 게 있고 소소 테마 뭐 그 10월 11월 요 정도면 시세 크게 한 번은 요런 거 하나 뭐 아니면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비 잘 하시고요. 그 잘 모아서 또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매집해서 나중에 목표가감 팔 거라서 요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물리신 분들이야 힘드시겠지만 물리신 분들이라면 단타라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해서 평단 낮추고 좀 잘 물량 관리 항상 신경 써주면 나중에 급등 나올 때 좋을 겁니다. 요거 잘 관리하시면 되고 엔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키스트 별거 없었고 SM에서 매각 예정 뭐 요게 떴는데 라이크 기획인가요? 라이크던가?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자회사인데 이수만 씨의 사실 뭐 지갑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부터 다른 분들이 SM을 항상 안 좋게 봐왔던 그러니까 돈 나가는 구조가 좀 특이한 방식으로 계속 빠져나가서 이제 싫어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매각을 같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명성 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매각을 뭐 CJ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뭐 하이브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이브 넘어가면 이쪽 위버스로 또 넘어가기도 하겠죠. 즉 SM인 만약에 매각이 되면 필요 없는 건 또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매각을 하면서 또 각각의 이런 SM, CNC나 라이프 디자인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 쪽이 조금 더 좋은 게 카카오는 키스트나 이런 거 있죠. CNC 이런 데가 제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카카오 TV가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메인 그 제작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통합을 하면 시너지는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카카오에서도 눈독 들이고 있긴 합니다. 가격은 뭐 그냥 박스권 다시 왔죠. 이때 뭐 좀 박스권 살짝 이탈 뭐 그 정도? 네. 하반기 올해는 왠지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몇 년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5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거의 온 것 같아요. 경남제야 추매는 한번 했는데 요땐가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고 7,000원까지는 보고 그냥 사시면 되고 좀 싼 가격에 최대한 싼 가격에 사서 7,000원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재무제표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월요일날 좀 오르면 6,8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7,800원? 네 어쨌든 이 정도 가격 시작하면 저라면 좀 매수 좀 더 하고 이때 좀 빠지면 더 하고 해서 나중에 어찌됐건 7,000원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것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고 적금 이자보다 훨씬 세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물량 관리 잘 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일 임원보수 손해배상 제가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추가 상장이 5,140원에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웨어 상장했는데 손실 중 여기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9월 9일 판결 이거 임원 보수랑 손해배상 건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따라서 주가 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때까지 작업을 좀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이제 헬릭스미스 요거 그냥 요런 게 뭐 나왔다. 네.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냥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가도 되고요. 차트는 뭐 이렇습니다. 일단 팔기로 했다가 안 팔았잖아요. 그 더 빠지면 팔려고 했는데 그래도 버텨줬고 비중이 하도 절반 줄어들어서 뭐 큰 감흥은 없는데 이제는
팔고 싶을 때 이제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다른 종목이 올라서 한 요 정도 24,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좀 살, 다시 좀 그 반등 나올 때 좀 살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비중이 좀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이렇게 들고 가고 있고요. IHQ, 여기 생각보다 제가 여기 뭐 정지 나올 걸 거의 각오하고 이제 팔았는데, 일단 단기 순이익 흑자 나왔죠. 그래도 뭐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이때 나온 뉴스인데, 그 전주에 나온 건데 제가 좀 늦게 봤죠. 케이스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이제 초록뱀에다가 이렇게 넘겼고요. 계약 금액이 이 정도인데 생각보다 돈은 미리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채 돈이랑 이거랑 해서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돈을 좀 많이 땡겼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DB 투자 조합,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따로 뭐 투자한 건데 거기서 손실률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마 흑자가 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 전환가액이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1,800원까지. 네, 그다음에 농어촌 방송,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JETBN인데 농어촌, 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했습니다. 뭐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트롯을 할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또 뭐 이제 IHQ에서 만든 맛있는 녀석들이나 이런 걸 또 방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또 뭐 어르신들 좋아할 테니까. 이제 차트로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한 1,8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하니까 좀 빠지거나 안 빠질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빠지면 사서 작업은 해도 되겠다 싶고요. 다음에 한번 툭툭 치고 가면 2,100원까지는 또 갈 확률 없거든요. 예, 이때까지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제가 이제 포기한 상태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전환. 그렇지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도 좋은 회사는 아니고, 가끔씩 급등 나와줄 때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미디어 쪽이 좋아요. 좋을 거고, 에이스토리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한두 달 뒤에 전지현 씨 뭐 지리산이라던가 뭐 TVN도 그렇고 뭐 소록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디어 쪽 제작됐던 게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매출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그냥 돈 주는, 예전 같은 경우 방송국에 뭐 딜을 한다거나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딱 받고 이제 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작비 면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려면 낼 수 있는 구조로 좀 많이 받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될 거고요.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하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다음에 화천기계, 이것도 좀 추매를 좀 했는데 좀 몇 대 했던가 뭐 아무튼 추매한 것보다는 수익이고, 2,600원인가 500원대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여기 그 제가 재무제표 좀 봤는데 FN 가이드도 0.4% 정도인가 들고 있고요. JTBC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투자한 건 거의 다 수익이 났어요. 투자 뭐 사장님이 뭐 잘 하나 봐요. 그런 게 있었고, 일단은 뭐 테마 줄어서 뭐 힘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3,500원 정도까지 이때 보시죠. 재무제표가 좀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최소한 뭐 여기 보시면 거의 여기 지금 윗꼬리가 3,000원 정도에서 멈추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테마를 빼고, 정체 테마를 빼고. 2,700원은 뭐 그래도 좀 살짝 애매한 가격이니까 요 밑으로 오면 그냥 쭉쭉 하시면 되고, 2,500원, 600원 때도 장기로, 중장기로 보면 무조건 메리트 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니 생각되니까 예유되시는 분들은 이제 매집 계속 하셔도 됩니다. CU 메디컬, 여기 2,210원. 네, 이때 친구랑 네 같이 좀 매수를 요때인 것 같네요. 매수를 했고 뭐 좀 살짝 애매한데, 저랑 친구랑 평단 비슷한데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예전에 이때 사서 유증 받고 조금 더 사서 평단 이 정도 되는데, 한 1,400, 500 정도 오면 일단 1차로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봐서 대략 한 1,820, 2,000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나쁘진 않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흑전 계속 되고 있고 괜찮아서 네 뭐 걱정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만기전 취득 요 10이죠. 1307원 1307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돈이 되니까 사는 거죠. 네, 더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무조건 거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내용만 봐도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안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잠깐이라도 찍겠다 이런 게 이제 감이 오시면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좀 관심 좀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흐름으로 한 종목 파면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수성은 뭐 정리해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조금 올랐지 지난 초평에서 네. 이걸 요거 쪽으로 빼버리. 그다음에 현대해상 뭐 비리비리 하고요. 뭐 별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는 어차피 좀 크게 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냥 네 고만고만 하고 있고요. 0. 몇 프로 수익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단 냅둘 것 같고 좀 많이 빠졌다가 여유되면 그 하락장에 뭐 몇 주씩이라도 좀 더 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좀 무디니까 좀 안전자산 비슷하게 일단 들고 갈 겁니다. 회사는 너무 좋아요. 배당도 잘 주고 네. 윙이푸드 좀 빠지나 싶었는데 푸드나무는 금요일날 한 14%까지인가 올랐다가 저 4% 정도 마감했던 걸로 아는데 제 예정대로라면 3분기까지니까 9월까지는 이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또 뉴스 보면 뭐 올해 안으로라는 말이 또 있어서 중국이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뭐 연기가 되는데 그죠? 어쨌든 뭐 1300원대 제 친구 1310원인가? 뭐 이때 30원, 20원 이때 사고 저는 저도 한 20원과 30에 좀 추매를 좀 했거든요. 전에 조금 판 게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뭐 아니지만 또 뭐 조금 샀어요. 사가지고 네 또 뭐 기분은 좋고요. 이 정도면 그냥 사야죠. 그냥 사는 가격입니다. 중국 테마 쪽이 엄청 악재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엄청 빠질 수도 있지만 1000원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외출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차피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 매출이나 재무에 맞춰 가거든요. 예,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00원 정도까지는 네, 1,700원이 일단 그 짧게 목표긴 한데 2,000원 지금 넘어가도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 공장 증설하고 그래서 4,000원에 팔아도 저는 뭐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엄청 많이 늘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 아마도 모르겠네요. 중국 시진핑이 올지 그거는 뭐 시진핑은 이제 거의 생각 안 할 생각이고 윙이푸드는 이제 푸드나무 쪽 같은 푸드가 있는데 그쪽 승인 떨어지면 어쨌든 바로 상한가다. 거기는 뉴스 뜨면 바로 상한가입니다. 네 그거는 아셔야 돼요. 네. 에센코 여기도 팔아버려서 한 주 있던가? 네. 예. 어쨌든 일단 여기는 좀 보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래량이라는 거 보면 만 원까지는 갈 기세예요. 네. 하락장이 빠지지도 않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때 그때 그 사장인가요? 사장인가 회장인가 뭐 그분이 임원이 매수를 했어요. 그 이후로 빠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유심히 잘 보시고 뭔가 호가창이든 뭐 차트든 움직임이 있을 때 단타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단알 요게 이렇게 이것도 재무제표 좀 자세히 봤는데 요쪽 수익이 좀 크게 나왔고요. 케이빙크가 재무상은 이제 손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복구 요것도 그렇고 그다음 요런 게 이제 렌탈 뭐 렌탈 사업은 옛날부터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런 거 데이터 중개 전문 플랫폼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코인 700원대 원래 500원이었다가 지금 700원대로 좀 올라왔는데 나쁘지 않죠. 가상화폐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서 5,000원대 오면 그냥 공격적으로 저는 사도 좋다고 봅니다. 한 1-2년? 2-3년 보면은 만원은 덱스터 지금 옛날에 뭐 거의 뭐 요 정도 가격에서 계속 벨벨거렸지만 한번 치고 올라가면 가잖아요. 요거는 실적주로도 이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퍼가 낮은 건 아닌데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핀테크 쪽부터 해서 지금 하반기 인력 충원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또 오프라인 쪽 매출도 늘 거고요. 온라인도 늘 거고 아마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EID 여기는 뭐 잘 안 보고 있는데 뭐 왔다 갔다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지금 뭐 손실 계속 뜨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저는 묻어둘 것 같아요. 계속 몽태기로 사기보다도 예외될 때 뭐 술 한잔 할 돈으로 그냥 한 주씩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계속 사면 되고 어차피 한 1, 2년 내로 전기값 인상하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종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엄청 느립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나올 거니까 지금도 살짝 우상향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대선 끝나고 왠지 전기값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내년이겠죠. 그러니까 1, 2년 정도, 1년 정도 그냥 바짝 모았다가 상승 나올 때 뭐 정리하셔도 되고 이제 배당 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여기 좀 많이 좀 빠졌었는데 뭐 증시 영향이니까 지금 뭐 LNG 쪽에서 여기도 성장이 크게 될 거라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뭐 포스코 같은 형식으로 가겠죠. 여기도 흐름이 이렇게 천천히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빼고요. 코로나 좀 직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LNG 쪽 수주 늘어나고 지금 가스 쪽 괜찮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러시아 가스관 연결되면 여기는 이제 폭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원인 씨 제가 여기 지금 800원대에 추매한 거를 매도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 금요일날 그냥 910원에 13인가? 913원인가 그 정도 매도를 했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추매했던 거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한 400, 500 정도 오면 좀 매도할 예정이고 빠지면 800원대 다시 매수해서 다시 뭐 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는 800원대 매도는 910원 이상부터 이렇게 단타 계속 할 예정이에요. 증시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 요거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업해서 돈 벌기 좋은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수익 내고 팔기 좋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뉴스는 뭐 특별히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 지플립인가요? 폴더 쪽은 잘 모르겠고 그거 좀 아직도 좀 한쪽이 그러니까 폴더로 될 거면 한쪽이 좀 얇아서 폈을 때 그쪽은 좀 좀 뭐 강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그런 걸로 쓰고 한쪽은 좀 두껍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일반 스마트폰이랑 두께가 비슷할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스티브 잡스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두꺼워요. 두 개 스마트폰 두 개 겹쳐놓은 것 같은데 물론 그 좋아진 거는 접었을 때도 그 폴더가 접었을 때도 액정이 뜨고 폈을 때도 액정이 뜨고 그러니까 한쪽은 양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두꺼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 결국은 승리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그 투명 디스플레이 그거를 거기 위에 얹어가지고 앞뒤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폴더를 펼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쪽에 있는 화면을 그냥 위로 투영해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앱 같은 경우도 AR, VR 기술이 나오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투명 디스플레이 적어도 그게 돼야 앱 개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애플에서도 급해져서 그쪽에서도 뭐 개발을 하려고 하겠지 이게 그냥 스마트폰 두 개 겹쳐놓은 방식으로는 그건 별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립 있잖아요. 지플립 제가 원했던 정도 딱 이 정도는 돼야지 싶은 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립을 접었을 때도 셀카를 찍을 수 있게 그 액정이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냥 디자인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좋아요. 살짝 그 펼쳤을 때 가운데 살짝 접혀 보이는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디자인 조금 뭐 더 예뻤으면 하는 거 빼고는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 왠지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플립. 그래서 그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도 한다고 했는데 뭐 그 삼성전자 뭐 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년간 이만큼 하겠다지 이번에 다 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천억씩 그러니까 LG나 삼성처럼 뭐 큰 거 할 때 한 번에 빵 터트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투자 규모로는 단일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7만 8천 원까지는 간다고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또 이상하게 또 밀리지만 않는다면 7만 4천 원 아래는 저는 무조건 매수 해도 된다. 뭐 6만 4천 원, 7천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때는 매수다. 7만 4천 원대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7만 4천 원 아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유니슨, 태양광 쪽이 뭐 그 뭐죠? 윤기 실리콘인가요? 아무튼 그 중국 쪽에서 그 위구르족 무슨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차단을 했죠. 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그 소재가 좀 가격이 좀 비싸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이나 뭐 다른 나라 쪽에 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 쪽도 올라가는데 지금 윈니슨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살짝 반등. 뭐 주가랑 별개로 그 요런 증시 영향일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정도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뭐 살짝 반등 나올 것 같은 느낌. 조만간 한번 싸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단을 그래도 3,700, 800원, 800원인가요? 이 정도 맞춰놔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인데 길게 갈지 그냥 정리할지 살짝 고민이긴 합니다. 비중이 적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돼요. 어느 정도 조금 돼서 4,000원 부근 4,600원에서 지금 자주 꺾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절반 혹은 전량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볼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고 있어요. 네, 풍력 쪽입니다. 유니슨. 그리고 루멘스 여기도 이제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죠. 재무가 썩 좋진 않은 걸 보고 있지만 지금 거의 코로나 시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이 정도 가격이면 1200원대 좀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종 없어가지고 사면 바로 1200원대 올 것 같아요. 요거 좀 작업을 해가지고 한 1500원 정도에 정리하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GS리테일 좀 빠졌는데 그래도 제가 좀 사놔가지고 수익권까지 왔어요. 0%대 0%대 와가지고 뭐 안정권이죠. 이 정도면 이때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살 수 있으면 더 아래에서 조금 더 이제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또 비중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매도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른기술 여기 아직도 그래도 수익권이더라고요. 한 1-2%인가? 네, 22,000 초반을 사가지고 지금 뭐 교황 방북설 이런 뉴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내년으로 아마 예정인가 봐요. 근데 어찌됐건 내년이라도 그 결정은 한 몇 달 되거든요. 결정이 나오는 건 결정 뜨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폭락 나왔다가 조정이죠. 조정 왔다가 그 타이밍 맞춰서 슬슬슬슬 가다가 폭발 한번 나오겠죠. 예, 그런 거 교황이 오는 게 확정만 되면 일단 급등 나올 테니 팔고 다시 좀 내려오면 사서 그 다음에 교황 오기 한두 달 정도부터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복주들 FN 가이드 만 원 이하면 사도 됩니다. 만 원이 하면 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 그냥 쭉쭉 사셨다가 이런 종목들은 여기 이제 상장 전이고요. 이때 지금 이때가 상장 전에 이제 그 뭐죠? 그 장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요 정도 한 6천 7천 원 여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온다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사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뭐 빅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혹시 빠지더라도 한 3년, 4년 들고 가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어요. 100%. 네. 그렇습니다. 뭐 100%란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해서 나중에 몇 년이든 걸려서 급등이 나면 그때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적금, 한 3년, 5년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갈 확률은 꽤 높고요. 바로 올라갈 확률. 10,000원 아래는 네, 무조건 저는 추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음 대한전선. 살짝 애매한데 2,400원대 시작하면 좀 살 것 같아요. 사서 2,4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월요일날 이 정도 시작하면 매수해서 2,500원 한 중반 정도 2,570원이니까 50, 70 정도 짧게 짧게 추매한 것만 일단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일단 3,000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때 되면 네, 그러니까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횡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횡보 계속 나오면 저는 요거 계속 뽑아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 주주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고 SM 매각권이 계속 이제 남아있죠. 날라갈 겁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테마 있죠. 날라갈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저점에만 사세요. 저점에만 최소 3,000 이하 평단이면 좋습니다. 혹시 빠지면 줍줍줍줍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작전주 같은 느낌이고 요즘 CNC에 좀 밀리는데 뭐 괜찮아요. YG 플러스 좀 올랐다 빠졌는데 여기 또 10,000원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사 나오면 네 간다고 보면 되고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예를 들어 해외 공연 아이돌들 지금 뭐 BTS 같은 경우는 월드투어 금지됐거든요. 금지가 아니라 캔슬하고 다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어느 엔터건 상관없이 되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잘 되면 같이 또 여기도 수익 되는 거니까 네, 잘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님 프라는 좀 많이 빠졌는데 뭐 팔았으니까 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네, 감흥이 없고 전에 그 적정가가 11,000원대라 그랬고요. 그 결합하고 나서는 적정가가 14,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에서 다 버텨주다가 꺾였는데 앞으로는 뭐 관종 삭제할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단타 혹시 타이밍 보이는 것때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제분 네, 곰표 맥주를 마셔봤는데 뭐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을까. 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음식료 쪽 아직은 뭐 크게 안 움직이지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덱스터 자리를 거의 잡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밀려도 10,000원까지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0,000원 안착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10,000원 밑으로는 네 그냥 쭉쭉 혹시 빠지더라도 쭉쭉 해서 LNG 수주 어쨌든 계속 되고 있고요. 더 늘어날 거고 계속 나올 거고 매출은 늘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이게 우주 쪽도 조금 살짝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이렇게 회원이 NC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묶어서 보셔도 되고요. 10월 달 누리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목요일부터 그 전부터 그랬네요. 갑자기 계속 좋았군요. 느껴봤는데 흐름 매우 좋네요. 네, 대한항공도 반등 좀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근데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또 뭐 악재 하나 내가지고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노리시면 되고 어쨌든 요 가격이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심히 계속 보시면 단타 수익은 낼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사는 건 좀 오바 같고 네,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조심하시고요.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빠졌는데 있죠? 예, 팔아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기도 관종 삭제할까 생각 중입니다. FNF는 잘 나가는데 포스코도 뭐 반등 나올까 말까 살짝 고민하는 것 같은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도 또 철강이 또 많이 필요한 후판 가격이 정해졌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조선 발주 나가면 다시 35만원까지는 거의 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도 안전권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뭐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30만원 초반이나 그 이하 혹시 내려오면 그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야 여기는 왜냐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도 십몇 프로 수익밖에 안 돼요. 뭐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뭐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사신다면 30만원 아래 좋습니다. 펄어비스, 도깨비. 제가 영상을 보고, 야, 여기는, 야, 나중에 지금은 안 사겠지만 나중에 좀 빠지면, 좀, 이게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출시인가 아마 그래요. 출시하기 전에 무조건 오를 거거든요. 100%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시가 내년 한 8월이다. 그러면 내년 한 3월, 4월부터 해가지고 빠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됩니다. 100% 공개 직전까지는 완전 1-20만원까지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일단은 지금 고점이라 안 사는데 나중에 빠지면 무조건 저는 여기 매수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알던 그 개발자 중에 한 명 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 붉은 사막 때 검은 사막 때 안 샀는데 그때 엄청난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후회를 하고 있는데 요때 원래는 겐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사람 미운 건 미운 거고 네. 어쨌든 게임은 이번 건 대박이다. 이번에 나올 거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오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 노랑풍선 조금 올라오고 있죠. 뭐 항공주부터 해서 좀씩 살짝 입질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기 다시 올라갈 거예요. 19,000원 정도까지. 네. 확률 꽤 높으니까 그거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드 코로나나 해외여행 풀리면 다시 거의 2만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10% 좀 올랐는데 네 그냥 그렇고 사마콘에서 좀 올랐던 걸로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그다음 더나인 같은 경우는 $15 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계속 찍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더 사도 되고요. SK텔레콤도 30만원 이하 지금 외국인 지분 내려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좀 빠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T월드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 진행을 하거든요. 구독 서비스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 그 월 4,500원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아마존 무료 배송 3만원부터인가? 뭐 아무튼 매우 좋은 게 터졌고 여기도 사도 되고 SK도 하반기 무조건 올라가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 쪽도 매출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27-8만원 정도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미코는 네 제가 좀 괜찮다고 했죠. 그 가격 그 전에 예, 올라왔어요. 지금은 조금 애매한 사기는 좀 애매한 가격이고 LG화학은 미친듯이 파셨지만 반등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